자, 이제 설 연휴가 며칠 안 남았습니다. 명절 앞두고 그래도 선물도 주고 선물도 받는 예, 그런 또 훈훈함이 있어야 될 텐데요. 오늘 라떼 경제사에서는요. 설 선물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 시대상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경제 전문 뉴미디어 PT의 김정인 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8540님이 아, 부장님이 욕심이 많네요. 거래처에서 선물이 들어왔는데 모두 다 부장님 차에다 실어 놓으라고 하네요. 저는 부장되면 직원들에게 나누어 주렵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참 좋은 선물도 많이 들어온 거 나눠야죠. 우리가 언제부터 이 명절 때 선물을 주고받았을까요? 사실 이제 명절에 선물을 주고받는 것은 이제 기원을 따지기 어려운 풍습이죠. 뭐 유대감이 강화되기도 하고 정서적으로 주는 사람도 사실 좀 좋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는 한국전쟁이 막 끝난 1950년대에도 이제 명절에 어떤 선물을 주고받을지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듯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정 속에서도 직접 기른 닭, 또 이제 그 닭이 낳은 계란, 아니면 햅쌀, 찹쌀 이런 농축 수산물을 주고받으면서 안부를 나눴다고 하고요. 1960년대가 되면서는 이제 고급 과일 세트 조금씩 등장하기 시작하고요. 어떤 공산품이 좀 더 등장을 하는데요. 절대빈곤이 좀 있던 시절이다 보니까 뭐 밀가루라든지 설탕, 라면 상자 등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설탕이 특히 고급스러운 선물이었는데요. 설탕 봉지 자체가 좀 자랑으로 여겨져서 이제 그 설탕이라고 쓰여 있으면 굳이 가리려고 포장을 하지 않았다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3kg짜리를 선물하면 보통 30kg짜리를 선물 하면 이제 크게 잘 사는 집안 뭐 이렇게 당시 생활상이 있었는데요. 라면 한 봉지에 한 10원 하던 시절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히트 상품이었던 뭐 그래뉴설탕 이런 이제 상품은 30kg짜리 값이 3,900원이나 했다고 합니다. 네. 조금 전에 이지현 님이 저는 직장에서 7년째 김만 줘서 진짜 김만 안 주면 좋겠습니다. 아, 김이 가볍고 좋지 않습니까? 예. 70년대에 들어서면은 어떤 선물이 인기였나요? 이제 70년대는 저희가 본격적으로 산업화가 되던 시기죠. 이제 경공업이 먼저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제 드디어 뭐 비누나 치약, 스타킹, 특도 내복 같은 경공업 공산품이 주로 명절 선물이 됩니다. 이제는 거의 저희가 뭐 주고받지 않지만 빨간 내복이라고 하면은 상상할 수 있는 그림이 그렇죠. 있잖아요. 첫 직장에 쉽게 첫 월급을 타면 뭐 이런 근데 이 그때만 해도 가정에 난방 시설이 잘 돼 있지 않아서 내복이 필수 품이었거든요. 저 굳이 빨간색인 이유가 되게 궁금했었는데 네네. 궁금해서 좀 찾아보니까 염색 기술이 아직 부족할 때 가장 예쁘게 염색되는 색이 빨간색이다. 아. 물빠짐도 적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또 붉은색이 애군을 쫓는다고 해서 운이 좋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아직도 네. 효도의 상징처럼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복 같은 것들이 선물로 등장을 했었고요. 여기서 좀 고급스럽게 차별화가 되는 선물이다. 이러면 커피 통조림 같은 기호품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커피나 통조림 같은. 네, 생필품을 주고받는데 이제 뭐 치약 몇 개, 비누 몇 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다채롭게 구성된 선물 세트 상품이 드디어 이제 기획이 된 시기이기도 하고요. 이제 조금 이제 형편이 좋으신 분들은 설탕 30kg 대신에 라디오 같은 전자 제품도 선물로 등장을 했습니다. 오, 70년대예요? 네. 야, 70년대 라디오 선물이면 어마어마한 거였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70년대부터 선물 세트가 하나씩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근데 사실 고급 선물이라고 하면 고기가 빠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기는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했을까요? 한 1980년대부터 사실 지금까지도 이제 갈비짝 한우 갈비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주구죠. 예. 그래서 식료품이 사실 70년대까지는 식료품 선물에 식물성 원료가 되게 많다가 이제 80년대가 되면서 동물성 원료 갈비짝 같은 것들이 등장을 합니다. 사실 이제 갈비 세트보다 갈비짝이라고 해야 말의 맛이 사는데요. 이제 그 갈비뼈에 이제 살이 붙어 있는 커다란 요 짝을 뜻하거든요. 일정한 규격으로 손질을 했던 게 아니라 그래서 딱 보면 소가 얼마나 큰 소였는지 좀 눈으로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짝갈비가 참 1980년대부터 인기였고요. 이게 대표적인 명절 선물로 인식된 데 나름 배경이 있는데요. 1970년대 중반부터 우리나라 육류 소비량이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그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한번 80년대, 90년대까지 한번 가볼까요? 조금 재미있는 선물도 등장을 했다고요?
네, 사실 이제 명절 선물의 역사를 볼 때는 80년대가 참 재미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참치 통조림 선물 세트도 딱 이때 등장을 하거든요. 그때는 되게 신기했겠네요. 예, 네, 그래서 원래 이 참치 통조림이 수출용으로만 허가되고 내수 시장에는 풀리지가 않았었는데. 아, 먼저 수출용만 허가됐던 거예요? 네, 그게 해금이 돼요. 그야말로 다시 없을 히트를 치게 됩니다. 그 이후로는 우리 꾸준히 명절 선물의 상식처럼 되어 있고요. 네. 또 이제 상품권류가 등장을 해요. 상품권. 예, 그래서 구두표가 참 인기였는데요. 아, 구두 티켓. 네, 그래서 도서 상품권도 좀 당시에는 구두 티켓하고 도서 상품권 이외의 상품권은 이제 유통 시장을 왜곡시킨다. 이래서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었는데 아. 그래서 그런지 그 두 개 상품권이 굉장히 잘 나갑니다. 그래서 국산 고급 신발 브랜드의 구두 교환권이 정말 이제 센스 있는 세련된 선물로 좀 통했고요. 그 당시 구두 회사들의 매출도 이 구두표에 많이 의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또 80년대 지나서 90년대 초중반까지는 우리 사회가 약간 뭐 현실과 뭐 어느 정도 상관 있겠지만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그래도 뭐 조금 풍요로운 시기다 이렇게 그 당시에 좀 인식하고 살았던 시기인데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지 수백만 원이 넘는 양주 세트도 좀 그때는 잘 팔렸고요. 지역 특산물이 굉장히 특별한 상품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시기도 그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역 특산품은 물론 이제 들쭉술 같은 북한산 주류도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요. 이때부터 이제 건강에 관심이 생기면서 인삼, 꿀, 뭐 보양식품 이런 것들이 또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90년대 되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상품권 중에 굉장히 많은 종류가 풀리면서요. 여러 외식 상품권이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좀 격 있게 느껴진다. 이래서 상품권 선물들이 아주 세련된 선물로 또 인식이 되게 됩니다. 80년대 구두 상품권이 불법이었다는 얘기는 몰랐었네요. 아, 구두 상품권은 불법이 아니고 구두 그 다른 상품권들이 불법이었어요. 아, 뭔가 상품권처럼 만들어 놓은 일종의 티켓 깡을 네. 할 수 있는 것들. 네. 아하, 그게 유통시장을 왜곡시킨다라고 해서. 그렇죠. 이거 꼭 받으면 이제 깡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가지고. 그러다가 우리나라가 90년대 후반에 이제 IMF 외환위기를 맞게 되는데 뭐 당연히 이때쯤이면 명절 선물도 많이는 못했을 거 아니에요. 힘드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외환위기를 겪다 보니까 중저가 선물 위주로 구성이 되죠. 또 빈손으로 고향 돌아간다 이런 기사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요. 네. 이제 외환위기가 외환위기라는 이름으로 일반인들한테 인식이 된 게 겨울이에요. 추석 지난 이후. 그래서 추석 명절은 좀 그전이니까 추석 선물 마련할 때하고 설 선물 마련할 때하고 그 해에는 분위기가 굉장히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원래도 추석 선물이 조금 더 풍요로운 감은 있었는데 그래도 추석 때는 뭘 많이 주고받았었는데 명절 이제 설이 되면서는 굉장히 좀 격차가 심한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추석 때만 해도 뭐 당시 뭐 한창 이제 온라인이 발전하던 시기여서 하이텔 뭐 천리안 이런 새로 나온 온라인 서비스로 이제 뭐 예산만 이야기를 하면 선물 세트 다 짜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새로 이제 뭔가 이제 새로운 것들이 막 나오던 시기였는데 갑자기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야말로 옛날식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1960년대나 1970년대처럼 곡식이나 간단한 과일, 치약, 비누 세트 이런 식으로 생필품으로 선물 트렌드가 좀 복귀를 하고요. 이제 가격은 비슷한데 양이 굉장히 줄어들죠. 그래서 원래 좀 호황일 때는 새롭고 도전적인 문화가 좀 꽃을 피우고요. 먹고 살기가 힘들면 레트로가 돌아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외환위기 맞으니까 다시 선물이 생필품 중심으로 돌아갔던 것들. 네. 뭐 어찌되든 간에 그 이후에 우리 경제도 회복을 했으니까요. 2000년대 들어서는 명절 선물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2000년대 들어서는 이제 사실 명절 선물 세트 혹은 명절 선물이라고 했을 때 네. 지금 우리한테 익숙한 판도가 그대로 형성이 됩니다. 여기에 그때그때 유행하는 상품이 좀 얹히는 정도인데요. 2000년대 들어와서 좀 특이하게 얹힌 상품이라고 하면 와인이 굉장히 이제 열풍이 불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기능식품들 비타민이라든지 아니면 뭐 각종 뭐 이런 지하잔틴 뭐 눈에 좋다 뭐 어디 특별하게 좋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얹히게 되고요. 명분도 좋죠. 예. 네, 거기에 이제 선물을 어떻게 구매하느냐 하는 유통 상태 유통 이제 형태가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택배로 주고받는 형태가 이때 좀 등장을 하는데요. 이전까지는 사실 선물이라고 하면 직접 들고 가는 게 조금 더 성의 있는 그런 그쵸. 거였는데 지금 이제 택배라든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주문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주요 형태로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그 상품 권류가 90년대에 풀리면서 한참 올라오다가 IMF 외환위기가 오면서 확 줄어요. 그러니까 상품권을 주느니 현금을 준다 이렇게 됐었거든요. 근데 다시 이제 회복이 되면서 상품 권류가 다시 등장을 하고 조금 더 다채로운 형태, 다채로운 상품권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특히 젊은 층에게 인기를 끌었었는데요. 왜냐하면 직접 쇼핑하는 재미가 더해진다고 느껴서 굉장히 트렌디했고요. 명절 선물의 양극화가 단골 주제 중 하나로 등장을 하고요. 왜냐하면 저가 생필품 세트도 되게 잘 나가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비싼 한우 갈비 세트 이런 것들이 좀 잘 팔리게 되고요. 아하. 근데 저도 이제 기자입니다만은 그러다가 이 선물 주고받는 그 문화를 직격탄을 날리는 네. 그런 좀 사건이 하나 생기죠. 맞아요. 이게 정확히 얘기하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죠. 일명 이제 김영란법이라고 부르는. 네, 네. 그래서 사실 1950년대부터 청탁 금지법 제정까지 보면은 이제 공직에 있는 분들께 선물과 뇌물의 선이 좀 흐린 부분이 어쩔 수 없이 좀 있을 있었는데.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좀 이슈가 되다 보니까 5만 원 이상의 선물을 받을 수 없도록 상한을 둔 법이잖아요. 그래서 2016년에 발효가 됐는데요. 당시 유통계가 5만 원 미만 선물 세트를 그래서 굉장히 많이 공급을 했고요. 이게 잘 팔렸습니다. 그래서 선물 시장 매출 자체는 좀 늘었고요. 4만 9천 원짜리 김영란 세트 이런 것 이름이 이렇게 지어졌는데요. 예. 완판 행진을 이제 벌였던 이제 그 사건이 있었죠. 그 이후에는 가공식품 선물 세트 시장이 급성장을 합니다. 이게 사실은 어떤 마케팅인데 가공식품이 좀 저렴한 게 많잖아요. 근데 이게 한정판으로 출시를 해서 블랙라벨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프리미엄하게 느껴지게 한 다음에 마케팅을 잘한 네네네 가공식품 치고는 비싸 가공식품 치고는 비싸고 청탁방지법에는 걸리지 않는 독특한 기획이 좀 시장에 많이 먹혔습니다. 근데 그때 가장 된서리를 맞았던 분야는 프리미엄 농축 수산물 시장이었고요. 맞아요. 지금은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액 상한이 평소에는 15만 원이고 명절 기간은 30만 원 범위여가지고 농수산물이나 농수산 가공품 선물은 받으실 수 있도록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절 기간에는 30만 원까지도 가능한 이게 원체 이제 그 산업이 힘들다 보니까 네. 조금씩 더 넓혀 놓은 거죠. 올해 2024년 뭐 시작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만 네네. 최근에 선물 트렌드는 좀 어떤가요? 사실 이제 올해는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꼭 선물뿐만 아니라 소비에서도 양극화가 계속 이슈로 그렇죠. 나오고 있잖아요. 네. 굉장히 고가가 잘 팔리고 아니면 아예 그 1,000원, 2,000원 하는 저가가 좀 잘 나가고 그래서 선물도 마찬가지로 이제 초고가 상품과 실속형 저가 상품 매출이 크고 중간 단계 상품은 아무래도 공급도 좀 적고 수요도 좀 적고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소비도 양극화, 선물도 양극화. 그래도 뭐 가벼운 거 맞더라도 마음은 따뜻했으면 하는 또 바람입니다. 어피티의 김정인 이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